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최남경입니다. 오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 CDM 심포지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경험을 함께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CDM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굉장히 큰 업무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FDA에 있는 그런 센티넬 시스템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FDA에서 그 센티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커먼 데이터 모델을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출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좀 공유 드리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제가 경험을 이제 이거 말씀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안전원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제 경험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예전 경험이지 않을까 우려를 하였는데 그래도 조금 공유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센티널 이니셔티브라고 제목의 심포지엄에 나갔는데 사실은 이제 센티널 이니셔티브의 코디네이팅 센터를 방문했던 이제 그런 경험을 좀 주요로 해서 담았습니다. 네. 다음에 그 센티넬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CDM 과제가 굉장히 크고 또 사업도 커짐에 따라서 이런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짚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99년도에 이제 바이옥스라고 하는 약물이 블록버스터 약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NSAIDs 약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이제 기존에 있던 GI 블리딩이라던가 이런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제 콕스2만 셀렉티브하게 이니비션을 하는 이제 그런 약물로 개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99년도에 이제 시판이 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간 한 5년 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2004년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위드드로를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슨 오브 바이옥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함께 논의가 된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같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뵙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는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를 자주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이러는 일을 좀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옥스 사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왜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위험에 많은 사람들을 노출하게 하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제 계속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해결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언을 했던 것이 FDA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FDA가 새로운 의약품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오토리티를 가지고 오버사이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도 뭐 한두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바이옥스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FDA의 롤이 이전에 폴리스맨에서 이제 게이트키퍼의 역할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식을 전환시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폴리스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어디에 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 발생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람이라고 일부 표현을 했고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 문제를 미리 찾아내서 찾아가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4년에 위드드롤 됐던 약물을 위해서 IOM에서는 이런 서지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Future of Drug Safety라고 해서 2007년에는 IOM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Drug Safety를 굉장히 강화하게 되는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uture of Drug Safety에 보면 의약품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학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과 정보 흐름을 개선하고 운영과 관리 체계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문을 통해서 법령에 많은 내용들을 담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Safety First, Safe Use, 그 다음에 Drug Safety Science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Drug Safety Communication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의 이야기들을 이 IOM 리포트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99년도에 새로 나온 신약이 이제 안전성 문제로 위드드롤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안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다시 IOM에게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할리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단체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이러한 리포트가 제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위드드롤 되고 나서 리포트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3년이 넘는 긴 시간이 사실은 필요했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사회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의약품이 시판이 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 많은 부분이 spontaneous adverse event report, 즉 부작용 보고 자료를 통해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주를 이루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환자 대조군 연구나 cohort 연구 같이 몇몇 observation 스터디들이 소수로 수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트라이얼, 시판 후 그런 트라이얼들이 사실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안전성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액티브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고 액티브 모니터링은 요즘 이제 너무 이제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은 국민 전체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셨는데 능동 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동 감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내가 정부가 기존에 있던 이렇게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만 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제 살피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어떤 있는 여러 가지 자료원들을 활용을 하여서 어떤 부작용을 미연에 미리 밝히고자 하는 그 연관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IOM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고 나서 바로 이제 법안이 발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쭉 한번 보시면 이제 법안 발의부터 그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등을 이제 앞으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미국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때였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권한을 점점 줄이는 것에 약간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FDA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FDA 권한을 강화하는 법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2007년인데 2010년 7월까지는 2,500만 명의 페이션트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2012년 7월 1일까지는 1억 명에 대한 환자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라는 구체적인 명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 법안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전문가들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날짜가 정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법안이 제기되고 났을 때 2007년, 2008년 이 당시에만 해도 미국 안에서의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사보험 제도가 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자료를 함께 받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우세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센티널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FDA의 강화법이 나온 이후에 그 법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이제 센티넬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FDA에서 출범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센티넬 이니셔티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evelop a National Electronic Safety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DM 시스템 지금 계속 개발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2007년의 법안부터 이제 2009년에 이제 미니 센티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센티넬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파일럿 시스템, 파일럿 스터디라고 해서 미니 센티넬이라는 것을 2009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 후로 한 5년 정도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오다가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센티넬 이니셔티브의 이제 궁극적인 고를 보면 2007년 법안 FDAA 그 강화 법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1억 명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10월 달에 센티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거의 8억 명에 대한 person year라고 해서 2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굉장히 초과하는, 물론 2012년이 지나고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초반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라는 사실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그런 시그널에 대한 제너레이션, 리파인먼트, 이밸류에이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센티넬 시스템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CDM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여건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해오는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티넬을 처음에 구축하던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거버넌스와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입니다. 당연히 거버넌스 부분은 아무리 강조가 되어도 이제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센티넬에서 주도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했었는데, 아무리 많은 그런 데이터가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적절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다시 짚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
그 다음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운영 체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게, 데이터로부터 정보와 널리지가 생성되게 된다면 그것을 적절한 사람들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보를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센티넬 이니셔티브의 구조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뭐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의 커먼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다 동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이 초기 당시만 하더라도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센트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중앙 저장소에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커먼 그 CDM이라고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이런 여러 분야의 분들이 사실은 융합해서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도메인의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는 대로 커먼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센터들이 각자의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쿼리를 보내고 리절트를 주고받는 이런 세팅을 사실은 처음 고안해내고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니 센티넬,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부터 한 5년 정도 추진이 되었던 파일럿 스터디, 즉 미니 센티넬인데, 미니 센티넬 시스템에 들어왔던 파트너들만 보시더라도 어떤 보험 자료, 보험자, 페이어, 그리고 연구기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섹터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공공과 산업이 함께 코웍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콜라보레이티브 에포트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사실은 지금 하시는 일들처럼 이게 어떤 그 사적인 그런 프라이빗 섹터라던가 퍼블릭 섹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개발되었던 부분은 데이터와 메서드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코어를 나눠가지고 이제 일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FDA 센티넬 코어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팅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어서 이 코디네이팅 센터를 기준으로 메서드 코어, 그러니까 방법론을 개발하고 데이터 코어, 즉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토콜 코어,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이제 그 정리된 그런 프로토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코디네이팅 센터다라는 것입니다. 코디네이팅 센터에서는 실제 아까 이제 그 협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자기네 파이어월 안에, 방화벽 안에 자기들의 자료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커먼 데이터 모델로 변경을 하여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디네이팅 센터에서 쿼리를 보내면 그 각각의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이제 약속된 그런 쿼리를, 그러니까 세미 오토메이티드 쿼리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이제 그런 것들을 돌려주면 그 결과를 다시 코디네이팅 센터에서 모아서 취합해서 그것들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FDA에 보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FDA하고 데이터 파트너들 중간에 이제 코디네이팅 센터가 있으면서 이제 그런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팅 센터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Applied Surveillance, Administration, Scientific Synthesis Division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소개를 해드리게 된 연유 중에 하나도, 제가 2015년부터 17년 초반까지 이제 하버드에 있는 파마코 에피데미올로지 디비전에서 이제 잠깐 이제 협력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보건대학원에 속해 있는 Population Department of Population Medicine이고요. 일들은 굉장히 같이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듀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코디네이팅 센터는 사실은 제
제가 있던 그 병원과 의과대학 소속의 그 디비전과는 조금 다른 소속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척에 있었고 워낙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문을 한번 했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코디네이팅 센터는 이 디비전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했느냐라고 보면 과제가 나온 우리처럼 과제가 나오는 공모 형태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모에 어플라이를 했고 그 중에 한 팀이 선정이 된 이제 그런 케이스고 이 과제가 선정이 되면서 150밀리언 달러를 이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 지남에 따라서 계약에 갱신이 되는데 굉장히 연구원들도 많이 뽑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보스턴에 있는 랜드마크 빌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도 옮기고 하는 이제 그런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16년도에 그 안전원과 FDA 그 식약처에서 같이 이런 센티넬 관련된 이제 그런 과제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보스턴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센티넬 이런 오피스도 같이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K 시스템 센티넬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제 어떤 것들을 논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뭐 연자로 오시는 이수현 선생님이라든가 강동현 선생님도 오셨고 의료정보학 하셨던 이제 김주환 교수님도 그때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약물관리센터에 계셨던 박중원 교수님도 이제 함께 참여를 하셨었고. 코퍼레이팅 센터에서는 그 협력 센터에는 리처드 플랫이 이제 리드거든요. 그 코퍼레이팅 센터의 리더예요. 그래서 리처드 플랫도 오고, 근데 데런토 박사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서베일런스 부분에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제 뭐 인트로덕션 같은 거 이제 코디네이팅 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EHR과 관련된 클레임 자료와 EHR 자료 어떻게 변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퀄리티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툴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K-Sentinel은 어떻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디스커션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이 이제 데런 토 분이 발표를 하시는 거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틀에 나눠서 풀데이로 진행을 했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디비전 오브 파마코 에피디미올로지 거기에 가서 거기에도 이제 실제로 센티넬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방법론을 개발한 분들이 이제 같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센티넬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어떤 방법론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예, 오늘은 다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같이 참여했던 분 중에 이제 이분이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씨라고 하는 분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제리는 먼저 하고 이제 그 사진 찍을 때는 없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조언들을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중요하게 구성을 한 이유가 2019년에 사실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 이전에는 코디네이팅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코디네이팅 센터 하나로 이제 운영이 됐다면 2019년도에는 이노베이션 센터, 센티넬 이노베이션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센티넬 커뮤니티 빌딩 앤 아웃리치 센터라고 해서 기존의 코디네이팅 센터 원 센터 그 구조에서 3 센터 구조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업적들을 남겼었고요. 이것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10월달, 10월 14일에 어떤 그 센티넬에서 하는 그 퍼블릭 워크샵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온라인에서 찾아서 슬라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은 은퇴했죠. 스콧이라고 했던 이제 FDA의 이제 전 처장님이 이렇게 이제 FDA의 일렉트로닉 세이프티 서베일런스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센티넬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제 그런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게 2019년도 1월에 나왔었는데 그 강화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센터들이 추가로 지정이 되고 업무가 확대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거를 중요하게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EHR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EHR 자료가 기존에 있던 클레임 자료에 링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EHR 클레임 자료와 EHR 자료를 연계를 해서 분석하는 이제 이런 세팅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원외 자료, 그러니까 클레임 자료에 입원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입원한 케이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EHR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의 클레임즈 자료는 어느 정도 시간 갭이 있죠. 그러니까 연구자한테 들어오고 이게 이제 건강보험 자료로서 활용이 되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메디케이드 자료 같은 것들을 거의 near real time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지금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EHR도 이제 그 병원 그룹들과 손을 잡고서 이제 링키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넬의 그런 시스템의 스트럭처가 새로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센티넬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코디네이팅 센터고 이 코디네이팅 센터는 계속 하버드 필그림 센터 그러니까 퍼퓰레이션 메디슨 디파트먼트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더 사이언스라고 해서 센티넬 이노베이션 센터가 새로 생겼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세바스찬이 리더를 맡고 있고 이제 네 개의 그런 그 학교 그룹, 아카데미아 그룹이 컬래버레이션을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서 센터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ngage the community라고 해서 이제 그 정보의 활용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서 여기도 따로 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무엇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new data source에 대해서 EHR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존의 claims 자료와 EHR 자료를 함께 링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방법론적인 중요성을 계속 방법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빠르게 분석해서 그러나 퀄리티 체크가 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사실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좀 전에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를 매핑하는 데 있어서 매핑 자체도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결과도 기관마다 똑같은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여기서는 유의한데 저기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레귤러토리에서 어떤 레귤러토리 액션을 위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로 선정을 하는 데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분석한 것과 저기서 분석한 것이 어느 정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될 것 같고 조금 뭐 자료가 바뀌고 어떤 세팅이 바뀌니까 결과가 달라지면 레귤러토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위드드롤을 한다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굉장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주의 깊게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들이는 부분은 데이터의 퀄리티 체크와 리절트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현성, 그러니까 결과의 재현성이 얼마나 계속 나오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highest quality epidemiologic method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론이 사운드 하지 않으면 그 결과의 해석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코절 인퍼런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학적 방법론이죠. 인과관계 평가. 결국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이 인과관계 평가인데 개별 인과관계 평가와 파퓰레이션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는 조금 그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그 어떤 것들을 디텍션 하기 위한 방법, 이제 디텍션 하는 어널리시스 방법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제는 디텍트가 됐는데 오늘 자료까지 분석해 보니까 그 유의성이 없어졌다. 아니면은 뭐 그 다음 일주일 후까지 다시 분석해 보니까 다시 유의성이 생겼다. 이런 경우 어느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람이라고 설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팀을 짜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경우이고, 지금 이런 센티넬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한 이제 그런 대응은 지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전 센티넬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지금 코로나19 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의약품 안전성이라든가 백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센티넬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